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클러치의 기능과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직도 제 영상에 가끔 이런 댓글들이 남겨집니다. 클러치를 밟으면 차가 정지하나요? 또는 클러치를 떼고 있으면 시동이 꺼지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달리는데, 그 질문이 달리는 이유는 클러치에서 아직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보다 더 완벽한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클러치의 원리 유튜브에 치시면 저보다 더 디테일한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러치의 기능과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동력이 연결돼서 바퀴까지 도달하려면 엔진부, 클러치부, 기어박스부가 원활하게 동력이 이어져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클러치 기능 첫 번째, 클러치는 첫 번째 엔진 시동 장치입니다. 자, 엔진에 시동을 걸면 실린더에 공기와 연료가 흡입돼서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폭발을 일으켜서 이제 배기가 되는데, 이 네 가지 행동을 4행정이라고 얘기하고 1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실린더에 의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하게 되면 이 피스톤이 움직입니다. 상하운동을 해요. 상하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피스톤에 맞물린 크랭크축은 회전운동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회전운동을 합니다. 그럼 프라이휠도 돌아가고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시동걸기 클러치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이제 동력을 연결해주고 전달해주는 장치인데, 자, 클러치를 떼는 순간, 시동을 걸고 떼는 순간 이 클러치 디스크는 플라이어에 붙어서 입력 샤프트가 회전을 하기 시작하고, 입력 샤프트 기어도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1단에 물려있는 카운터 기어, 2단에 물려있는, 3단에 물려있는, 4단에 물려있는, 5단에 물려있는, 후진에 물려있는 카운터 기어들이 회전을 하고, 마찬가지 1단 기어, 2단 기어, 3단 기어, 4단 기어, 5단 기어, 후진 기어가 각각 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력 샤프트는 돌지가 않아요. 아직 동력 연결 안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능은 기어 변속 장치입니다. 이때 이제 클러치를 밟고, 클러치를 꽉 밟고 기어를 1단을 누르면, 기어 셀렉터 도어 클러치 보이죠? 이 도어 클러치가 1단 기어에 맞물리게 됩니다. 자, 일단 맞물렸죠? 하지만 아직 출력 샤프트는 돌지 않아요. 아직 돌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 샤프트가 돌기 시작하면서 타이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죠. 자, 클러치의 기능 세 번째까지 알아봤는데, 네 번째 기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반클러치. 미세 속도 조절. 배웠을 거예요. 반클러치라고. 클러치를 반만 떼는 게 반클러치가 아닙니다. 동력을 20%만 줘도 반클러치고 30%만 줘도 반클러치예요. 근데 반클러치 했을 때 미세한 속도 조절이 됩니다. 자, 일단 넣고 클러치를 이렇게 다 들면 속도가 9km 정도에서 8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전방에 앞에 가는 차가 3km로 가는 차가 있습니다. 3km. 그러면 내가 속도를 3km로 맞춰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사용하는 게 반클러치예요. 동력을 20%나 30%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를 조절하면서, 동력은 30%만 연결됐고 브레이크를 눌러서 3km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동력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차는, 자, 클러치는 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가 아니죠, 그죠? 이 그림을 보면. 하지만 우리 지구상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고 마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찰력. 그럼 내가 클러치를 다 9km에서 클러치를 다 밟으면 차는 9km로 진행을 하다가 중력이나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조금씩 줄 거예요. 그럼 4km까지 줍니다. 이때 다시 클러치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밟아줍니다. 그러면 다시 동력은 8k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km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클러치를 밟았다 뗐다 해도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속도 조절 장치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미세한 속도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클러치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 두 번째는 동력을
끊었다가 동력을 다시 줬다가 다시 동력을 끊었다가 그래서 클러치를 밟았다 뗐다 하면서 마찰력과 중력을 이용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전거 원리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자, 이게 자전거 페달입니다. 자, 여기에 카운터 기어가 되겠죠. 자전거로 따지면. 그리고 여기가 출력 서포트에 이어져 있는 1단, 2단, 3단, 4단 기어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경사로를 자전거 타고 올라갈 때, 자, 4단에 놓고, 이 4단, 작은 기어에 놓고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1단 기어로 바꿔줍니다. 1:1B로 기어를 맞물려서 체인에 물려서 돌아가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4단 같은 경우 예, 톱니바퀴가 4단 같은 경우 기어가 보면 예, 1단보다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힘든 거 힘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단 출발이 어려운 겁니다. 4단 출발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내리막에서 20km 이상 만들어 준 다음에 클러치를 들면 4단으로 출발은 가능해요. 하지만 문제는 감점을 받겠죠. 도로주행 시험에서. 그래서 1단 또는 2단을 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클러치의 기능 첫 번째 엔진 시동 장치. 시동 걸면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고 플라이힐이 돌아가고 자, 두 번째 클러치 기능은 동력 전달 장치. 자, 클러치를 떼는 순간 클러치 디스크가 플라이에 연결해서 입력 샤프트가 회전하고 입력 샤프트 기어가 회전하고 카운트 물려있는 카운터 기어가 회전한다라는 거. 두 번째까지 연결이 됐죠. 이제 세 번째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기능 기어 변속 장치. 자, 클러치를 다시 밟고 기어를 1단을 넣은 다음에 아직은 출력 샤프트가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들어 올리면 천천히 들어 올리면 출력 샤프트가 회전을 하면서 타이어가 움직인다는 거. 이게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이제 네 번째 기능 미세한 속도 조절. 우리가 반 클러치 또는 클러치를 끊어서 동력이 끊어지면 중력과 마찰해서 천천히 속도가 줍니다. 그래서 미세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클러치의 기능 엔진 시동 장치, 동력 전달 장치, 기어 변속 장치, 미세 속도 조절 장치. 자, 그래서 클러치는 제동 능력이 있다 없다 더 이상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자, 멈추는 이유는 평지기 때문에 마찰력과 중력에 의해서 멈추는 거고 경사로나 내리막은 당연히 차가 내려가거나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클러치를 밟아버리면. 자, 이상으로 클러치 기능과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일종 시험을 보신다면 다들 좀 더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리였습니다.